둘, 셋! 저스비 셀프! 안녕하세요, 제이피입니다. 자, 멤버들,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에? 무슨 날이에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저요! 드디어 JBJ 팬클럽의 생일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팬분들을 부를 수 있는 애칭이 네. 드디어 생기는 날이에요.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팬분들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팬클럽 명을 공모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팬클럽 명 공모에 약 1,400여 명의 팬분들께서 응모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쁜 이름으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앞에 후보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 이쁠 것 같은데요? 아, 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살펴볼까요? 네! Let's go! Let's go! 자, 우리 이렇게 몇 개예요? 정말 많은 네, 정말 네, 많은 이야기. 후보들이 저희 네. 눈앞에 있습니다. 네. 자, 각자 조금씩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드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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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머는 네.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꿈을 꾼다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걸 뽑았어요. 드리머 어감도 좋습니다. 꿈 꾸면 이거 하세요, 드림. 아, 이거 내가 하려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이거 어감 좋지 않아요? 드림.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팬들의 꿈이었던 JBJ에게도 팬들이 꿈 같은 존재였으면 한다. 아, 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또 형 이런 거 할 때 막 아 저희를 이제 사랑해 주시는 우리 드림 여러분 막 이렇게 어감이 굉장히 뭔가 몽개구름 같이 몽실몽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따라 베스트를 뽑았어요. 베스트가 무슨 의미예요? 베스트 중지라는 의미인데 JBJ는 아직 중지가 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저희가 제비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제비잖아요. 네, 제비라고 많이 불러주셨잖아요. 제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팬분들 또 그런지. 저는 처음 봤는데, 제비다. 제비다. 어, 제비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뜻이야. 아, 그치, 이어지면. JBJ를 사랑하는 단체. 집단. 맞는 말이잖아요. 단체 여러분? 그쵸? 네. 저는 조이너. 조이너 마무리너? 왜냐면은 팬. 즐기는 사람의 사람들 모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팬들과 우리의 사이를 조이너 아 조이너 네, 조이너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아, 항상 이제 제가 개그를 하면은 박수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 봤을 때 딱 네. 제가 눈에 네.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아. 그게 바로 조이풀! 아, 조이풀! 아~ 둘, 셋, 저스비! 조이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팬들도 함께 즐기자 팬들도 조이풀 하자 남파키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맞아요. 블리스 또 뭐 제로 로인, 제비꽃, 나비 참가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제로씨 아, 우리가 참 이야기했어. 웃어줘서 오가나. 저는 제가 뽑은 제비단이랑 저기 조이풀 마음에 들어요. 조이풀 두 가지 마음에 든다던데. 저는 둥지. 뭔가 안녕 우리 둥지들 하는 어감이 귀여울 것 같아서 네스트 마음에 들어요. 네스트? 오~ 네.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스트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최종 후보를 두 개를 추려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저희 팬분들의 팬덤 명을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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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 JBJ.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후보 두 개가 네. 베스트. 네. 그리고 조이풀. 네. 일단 제가 네 베스트를 뽑은 이유는요. 여기서 보다시피 JBJ 안시찬 둥지가 되어주겠다 했잖아요. 네. 네, 둥지가 되어주고 싶은 바람을 힘껏 담았습니다. 내 품에 둥지 next. 아, 일단 조이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조이풀 좋잖아요. 네. 뭐가 좋을까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네. 여러분도 조이풀 해주시면 돼요. 아, 원래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너무 뭔가 사랑스러워요. 이 이름이.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생일 여러분한테 조이풀이라고 하면 너무 뭔가 제가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 담아서 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 JBJ와 팬분들이 드디어 지은 팬클럽 명을 부를 수 있는데요.
애칭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둘, 셋! 조이풀! 조이풀! 이름이야. 조이풀 항상 고마워요. 네. 우리 조이풀 이름 생겼으니까 우리 영원히 함께 합시다. 영원해, 영원해, 조이풀. 영원해, 영원해, 조이풀. 조! 삼행시 하나 해. 아,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이풀로. 네. 자, 조! 저녁밥 먹었어요? 이. 이 아직 안 먹었어? 술. 술이 좀 향했네. 아. 야. 오. 걔네 편하게 그래.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 박수 여러분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저희 제비제이와 팬 여러분 함께 네. 지는 조이풀이라는 네. 뜻깊은 이름이 생겼습니다. 야. 예. 네. 팬들도 함께 즐기자라는 뜻인데요. 너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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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이풀 여러분, 저희 제비제이와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를 조이풀 여러분들께 네. 드리고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저스티 조이풀! 감사합니다. 조이풀 안녕! 조이풀 안녕! 조이풀 안녕! 잘 부탁해! 조이풀 안녕! 앞으로 조이풀한테는 이렇게 합시다, 하트. 오, 오, 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조이풀 마크네. 오 마이 갓, 지니어스. 어, 저희 팬분한테 인사할 때, 저스티 조이풀 이렇게 할까요? 저스티 조이풀. 좋네요. 일단 안녕. 안녕. 바이바이.